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 벌써 9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도주 안 보이는 증시 밸류업 종목에 주목을 하자. 주도주라고 참 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고 내용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보면 지난주는 파월 입 기다리다가 파월이 뭔 얘기할지 기다리다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한 주였고 이번 주도 물론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결과 기다리느라고 사실은 이도저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도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최근에 또 바이오주 괜찮다고 해서 보긴 하는데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선뜻 사기 그렇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좀 반등하길래 이제 좀 바닥 찍고 올라가려나 생각을 하는데 왠지 아직은 좀 찜찜하고 뭐 전기차 화재 사건 등등등 뭔가 악재들도 계속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많이 나오는데 선뜻 손이 가는 종목들이 마땅치 않은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주도주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거래도 굉장히 줄고 거래 대금도 줄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나왔으니까 이제 불확실성 어쨌든 가셨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잠시 후에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다시 밸류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밸류업은 좀 명확하죠. 대표적인 밸류업 종목들이 이제 금융주, 그다음에 저 PBR 주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주들 보면 일단 2분기 실적 확실하게 좋은 걸로 나왔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죠. 금리 인하 오히려 수혜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 이 관심사들이 좀 다시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제 현대차증권 인베스터데이 하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고 주가로 또 4%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시장에서도 현대차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은 이제 금융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KLX 300 금융지수 이를 이제 가시고 등락률을 보면서 이제 코스피와 비교를 해본 건데요. 빨간 게 KLX 300 금융지수고 파랑 색깔인 코스피인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2022년 빼고는 시장 대비해서 항상 좋았습니다. 금융주들이 실적이 뭐 좋았던 것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생활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배당도 뭐 그전에도 물론 뭐 지금만큼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전에도 나쁘진 않았고요.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이 딱히 뭔가 사기가 좀 쓸만한 사는데 부담이 없는 종목들 업종들 없을 때 금융주 다시 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현대차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현대차로 대표되는 이제 저 PBR주 역시 올 상반기에서 다시 한번 이게 실적도 좀 반영이 되면 실적도 좀 확실히 이제 보장이 되고 이런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저 PBR주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특히 이제 4분기에 이제 가까울수록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 보죠. ELS는 사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사실 되게 한 95%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 ELS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은데요. 홍콩 H지수제를 기초자산화하는 ELS 같은 경우 사고로 몇 번 쳤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감들이 있으십니다. 특히 최근에 지난 8월 5일 날 즈음에서 이제 주가가 전 세계가 다 급락을 할 때 역시 또 ELS가 더 떨어져서, H지수가 더 떨어져서 또 내가 갖고 있는 홍콩 ELS 상품이 또 뭐 원금 상실 쪽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주식시장은 투자는 불확실성 해소 아니겠습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늘 있는 ELS보다는 원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는 이 ELB, 즉 주가인 게 파생결합사채, 말이 참 어렵긴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시장, 투자들의 눈이 가고 있다는 이제 이 기사가 되는 건데요. ELS와 ELB의 차이는 ELS는 원금 보장이 안 되지만 ELB는 일단 원금 보장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ELS는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 개념으로 해서 수익률이 훨씬 높죠. 반면에 ELB는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률은 확실히 ELS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품이 되겠습니다. 뭐 공통점이라는 건 둘 다 이제 지수 같은 걸 기초자산으로 한다든지 그게 공통점이 되겠고요. 자, 보시죠. 실제 상황을 보면은요. 제일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이 동전 모양이 있는 이 그래프는 이제 이 표는 ELB의 발행 금액 및 종목 추이 얘기하는 건데 발행 금액이 2023년 7조 원에서 올해 아직 1년 다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1조 1000억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ELB가 이제
발행이 될 것 같고요. 종목도 작년에 1년 내내 2,000개 조금 안 됐는데 올해 벌써 2,500개가 되니까 올 연말까지 가면 근 3,000개 가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만큼 종목도 늘고 그다음에 발행 금액도 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밑에 한번 보시죠. ELS는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발행 금액이 지금 10조 원 정도 턱걸이를 했고요. 작년 대비 지금 9개월이 다 돼가는데 반토막 벌써 났습니다. 종목수도 작년에 8,900개 가까이 되던 게 오늘은 5,000개 정도. 이게 종목수도 거의 한 67% 정도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고를 수 있는 상품 중에 하여간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사실 손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이런 상품들이 좋은데 지금 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하향 추세로 간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불확실한, 불안한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이 안 가는 거 그대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어떤 발행 금액이나 또는 이제 종목 수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혹한기 통신장비주. 사실 최근에 통신장비주들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 그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일단은 이 통신장비주라는 게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기가 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그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로 할당이 되면 이런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좀 뒤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가도 흘금슬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 한번 볼까요? 주요 통신장비주 주가 등락률 보시면 대장주로 할 수 있는 KMW가 36%나 떨어졌고요. 에이스테크도 역시 32%나 지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이제 얘기 듣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서진 시스템 이런 회사들 다 좀 두 자릿수 전후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 지연이 되는 게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좀 방통위 쪽에서도 딱히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돼야지 아마 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돼서 이 통신장비들이 다시 좀 반등의 기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재료가 있는데 딜레이 돼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 이 추가 할당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사실은 그대로 반영이 될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뭔가 한 재료에 의존하는 어떤 이런 어떤 테마들은 좀 아무래도 주가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통신 장비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 수혜주 예열되고 있다. 어제 제가 아이폰 수혜주들 몇 개 종목 얘기를 하면서 9월 10일 날 이제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니까 일단 아이폰 수혜주들 먼저 좀 보자 말씀드렸고 이대로서 이제 오늘은 아이폰 수혜주에 더해서 갤럭시 수혜주도 같이 묶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왜냐면 10월 달에 G폴드 이제 더 얇은 버전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G폴드가 요 핸드폰이 지금 애플에서도 좀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거를 지금 사실 이게 좀 두껍고 무겁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더 얇고 더 가볍게 나오는 버전이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 그 관심사들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좀 보시면은요. 아이폰 수혜주들하고 갤럭시 수혜주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가 등락률도 최근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폰은 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BH, 갤럭시는 삼성전기, 세경 하이텍, 인터플렉스, KC바텍, 파인엠텍 등이 있고 지금 이제 아이폰 쪽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주가 등락이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갤럭시 쪽은 대부분 다 좀 마이너스죠. 인터플렉스 빼고는요.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좀 두 자릿수 가까운 그런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이렇게 펀더멘털이 좀 반영이 되는 펀더멘털이 좀 있는 뒷받침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조금 재료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얼마든지 반등하는 이제 실제로 재료가 이제 공개가 되면요 그럴 수 있는 거고 아예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보셨을 때 시원찮다 그러면은 수혜주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가시는 필요는 없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이제 AI, 즉 온디바이스 AI 체제로 이제 어차피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디자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AI 관련된 이 서비스가 내 피부에 와닿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상당히 수혜주가 될지 말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